어, 이러면 아까 거긴가 그럼? 아니 아닌데. 이 중앙인가 그럼? 여기서 오른쪽. 여긴 아니고. 아, 녹수성에서 아이템을 안 먹은 게 있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서 이제 오른쪽 가는 건가 보다. 아, 왼쪽, 왼쪽. 그 다음에, 아래. 맞나? 잠깐만, 여기 아까 왔던 데 같은데? 뭐지? 뭔가 이상한데 이거? 일로 가면은 이제 그거죠? 아까 그 중앙 부분 맞나? 뭐지? 저기 위로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렇다면 여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긴가 보다. 여기서 일로 가가지고 이제 오른쪽 가는 거, 왼쪽 가는 거겠죠? 오케이. 제발! 제발 한 번에! 어이! 뭐야? 뭔가 이상한데? 여기 맞나? 점프로. 아! 아.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위에? 뭐 있나? 아, 저기 있구나. 아, 뭐 했냐. 아, 다시 가야 돼. 아, 씨. 언제 가냐 또. 망했고. 올라가면 된다고요? 올라가는 데가 있었나? 광장님 정말 대단하죠 정말. 저 스스로 정말 놀라워요 정말. 캐터가 엔딩블록 작정하신 거죠? 왜요? 근성 있어야지 엔딩블록은. 아니 절벽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아. 아, 나 뭐야, 여기 왜 온 거야, 지금.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죠. 여기 성공해야 돼,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내려가지 말라고? 올라간 데가 어딨어? 그냥 위로 가면 된다고? 아, 여기? 올라가야 되는 거네? 아, 얘네, 씨.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방울 끼면 잡으면 돼요? 아, 그런 게 있었구만. 처음 알았고. 나와라. 근데 배고파요. 배고파가지고 아까 점심에 시키고 남은 이제 맥너겟 먹고 있어요. 맥너겟 남은 네 조각. 저의 저녁. 얘 말하는 건가? 그 어딨냐? 아까 주점에 뭐 음유시인 있던데? 그 음유시인한테 가가지고 읽어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 아까 이거 읽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읽었고 우선 처음으로 이 글이 적혀있는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냥 넘기고 넘기고 이러면 아이템 주겠죠? 이거로 모든 타브라스가 모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우리를 벌하는 속죄 사슬에도 균열이 생긴 것 같네요. 아들군, 혹시 괜찮다면 그 다브라스 양보하지 않겠습니까? 선택해주세요. 예. 그래. 익신의 문장. 오케이. 자! 최종 보스 다시 갑니다.
에릭시 10강이요? 지금 9강인데? 다른 걸로는 못 잡아요? 저거 레이피어 저거 나하고 뭐 무기가 맞지가 않는데 전혀. 나 이게 가장 좋은데 지금 파랑이 무기. 파랑이가 공속이 빨라가지고 그쵸? 다 필요해요? 아이고 또 누가 나오고 와야겠네. 잠깐만 아이템을 팔면 되잖아. 아이템 팔만한 아이템 있나? 그래 푸른 비약 팔면 되잖아. 상점 가가지고 뭐 팔아서 가가면 되겠네. 다시 갈 필요가 없어 지금. 아, 가서 아이템 팔아야겠다. 괜히 노가다 하러 갈 뻔했네. 아 잠깐만 나 갑자기 내 사왔어. 너무 개소리 하는 거지 지금. 아이템 팔면 ML이 나오지 않는데 뭔 개소리 하는 거지 지금 나.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지금 반박을 안 했어 지금. 아무님 빼고. 아씨 방금 내가 말한 거 웃겨가지고 눈물 나오네 지금. 제가 지금 암에 걸리기 직전이에요. 내 말 잠깐 들어. 상점 가라고요? 상점에 뭐 있나? 마당이 하시는 분인데 사람인가 싶네요. 그분이 저보다 더 못하나 보네요. 아 생명의 씨앗 그 아까 하나 샀었는데. 와 이거 비싸게 팔 수 있네. 이건 좀 아까운데. 아니야 이게 나은 것 같아. 하나만 팔고 이거 삽시다. 생명의 시야. 이거 몇 개까지 살 수 있어 이거? 하나 뭐야 몇 개 파는 거지? 돈이 없는데? 씨. 100 목숨 죽었다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구만. 마당기가 그거죠? 마리오, 슈퍼마리오 이제 공략이 아니고 공략 맞나? 아무튼 내가 그나마 이제 자신있게 교육할 수 있는 방송은 이제 화이트데이, 옛날 화이트데이랑 이제 대마계촌하고 총마계촌 이런 거밖에 못하죠 저는. 다른 거는 그냥 이제 평균 이상의 신경.
근데 뭐 마리오가 꽤 뭐 어려운 편이 아니라서 다른 게임에 비하면은 이제 여기서 녹아다야겠다. 조금 800원씩 아! 애매 방치! 오케이 이거 게임하면 얼마 주지? 한 1000원 주나? 돈을 안 주네? 뭐지? 와 400원 더 주네? 여기서 3만원만 모으고 가자, 3만원. 마을이요? 지금? 오케이. 아. 와, 근데 다시 또 인간 마을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아니, 엘프족, 아니, 엘프족인가, 아무튼 어린 마을 가가지고, 거기서 강화 기능이 있어야 돼. 게임을 잘못 만들었어, 이거. 거기까지 또 걸어가야 돼. 강화하려면. 무슨 이 게임 뭐 이봉주 온라인도 아니고 어? 맨날 걸어가 맨날 마을로 어? 진짜 멀다. 이거 한 번 더 왔다 또 가야 되죠? 올 때? 다시 돌아가려면은 또 한참 걸릴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지?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왔지? 오케이.
지금 이제 이 게임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오늘 2시 50분에 켰으니까 8시간에다가 2시에 끝난다고 치면은 10시간에 12시간? 12시간인가 지금 이제? 만약에 2시 엔딩 보면? 아마 진짜 한번 해볼까 그거? 이번 주 토요일날에 파이널 판타지 한번 현황 해볼까 진짜? 가능할 것 같은데 잘 말하면? 후회할 일입니다. 아 근데 그게 감명 깊은 게 뭐냐면은 옛날에 진짜 한 분이 한 명 있었어 진짜로. 내가 그 방송을 본 것 같아 옛날에. 진짜 24시간 방송도 아니고 하려면 이제 진짜 이틀? 이틀 되기 전에 끝날 것 같긴 한데 잘 말하면은 전급생 현황. 보조전이나 연결전은 확실히 재밌는 게임. 이제 HP도 별로 안 나는구만. 레벨 47이네? 아, 나 한 42인 줄 알았는데? 벌써 47이네? 걸어가는 것도 일이구만.
30분! 오케이. 하나 더 켜야 되는데? 하나가 어딨지? 솔직히 지금 게임, 지금 풀템이라 게임이 쉬울걸. 하나를 켜야 되는데, 하나가 어딘지 모르겠네. 아까 다 킨 것 같은데. 여기 왼쪽이요? 여기 간 것 같은데 아까? 여기 안 갔나? 여긴가?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긴 갔구만 이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없고. 저 밑에 안 켰나? 저건가? 여긴 켰고, 그 다음에 여긴가? 이거 안 그랬나 보다. 아니네? 하나가 없네? 오른쪽이요? 어 뭐야? 오. 아, 근데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가보자 한번. 여기 어디 있나?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왼쪽. 잠깐만! 그렇다면? 일로 가가지고? 아, 여기 있네! 길이. 아, 여길 안 켰네.
여유구만. 일단 레벨업 한번 해야겠다. 레벨 48 찍어주고. 첫 번째 보스전인가. 거대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저 멀리 시커먼 구조물이 보인다. 도저히 걸어서는 건널 수 없어 보인다. 여기는 용의 회랑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아르마는 상자를 공유하기에 이 화랑을 건넜다고 해요. 어? 얘 따라왔네? 죄송해요. 몰래 따라왔어요. 하지만 저 너머로 가려면 무녀의 도움 필요하답니다. 그 일은 족장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다만 무녀의 구전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죠. 정말 가시는 거군요. 고맙습니다. 이사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이 가는 길을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탄입니다. 막탄. 일단 상자로 건너가 버리면 쉽게 들어올 수 없어요. 검의 재련도 불가능하겠죠. 아저씨 준비되셨나? 다 하고 왔어 이미. 알겠습니다. 그럼 피리 부는 소리 들으면서 맥너긴 먹어야지. 마지막 맥너겟 한 조각. 재련 다 했죠. 아 근데 끝나고 밥은 먹어야겠다. 근데 이거 가지고 배가 안 차네 역시. 이것이 인도하는 용. 약한 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음에도 아르마가 택한 용. 맥너겟은 번식감? 몇 시간 전에 부터긴. 그니까 오늘 맥너겟 6조각. 원래 4조각 시키려고 했는데, 그니까 만원 이상 아니면 배달 안 해줘요 요즘. 그래가지고 원래 8,000원이었는데 맥너겟을 그냥 시켜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아까 먹다가 배불러가지고 안 먹었는데 한 조각씩 이제 아끼면서 먹고 있었죠. 자 아저씨 용의 등에 오르세요. 아저씨를 상자까지 데려가 줄 거예요. 때 맞춰 왔군. 6조각이면 6분 컷? 당신은? 미안하지만 나도 한 캐 타고 가겠어. 뭐 얘도 적 아니었어? 오병이어의 기적인가요? 니어 6조각이면 6분인데 10시간 넘게 살아있네. 아니 원래 작년까지는 햄버거 세트 시키면은 햄버거 세트 라지에다가 감자튀김 하나까지 시키면은 다 먹었는데 이번 년도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못 먹겠어 이제. 이미 눈치챘겠지만 나는 아르마한테서 검은 열쇠를 빼앗은 인간들의 후예지. 상자를 부활시킨 녀석 에른스톤 부장은 내 형이야. 검은 열쇠를 물려받은 형은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 계획을 세웠어. 너겟킹 2,000원 10개일 텐데 맥너겟을 드시다니. 그냥 가격 채우려고 일부러 먹은 거죠? 맥너겟? 아가레스를 사주해서 병사를 움직여 무녀의 혈통을 차단인 거. 모두 형의 계획대로였지. 나는 그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발 먼저 대소용돌이에 뛰어들었는데 결과는 알다시피 완전 실패야. 하지만 말이야 여기서 포기할 생각은 없어.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과연 힘들군. 하지만 아무래도 종점이 다 다른 것 같아. 아직도 피리 부고 있네? 윽! 이렇게나 용을 다루는 게 힘들 줄이야. 아직 실행이 부족한가 봐. 하지만 겨우 무녀로서의 사명을 다했어. 아르마님 그리고 어머니 이사 아저씨를 지켜주세요.
근데 저게 용이야? 용처럼 안 생겼는데? 아무래도 저기가 입구인 것 같은데. 도깨비가 나올지 뱀이 나올지 어느 쪽에는 이미 되돌아갈 수는 없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자고. 나피시팀의 상자. 오, 아이템 있네요 옆에. 뭐냐 이거? 김의 씨앗. 근데 지 혼자 먼저 갔는데? 뭐야? 정말 빨리도 가는구먼. 흥, 구질구질한 전승대로군. 키워드는 나 쓰러져도 낙토로 돌아가리라. 야 이걸 어떻게 알아. 씨. 아무래도 1인승인 모양인데. 미안하지만 나 먼저 가겠어. 야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 이런. 이제 널 인정하지만 피부치의 부끄러운 사정을 남에게 맡길 수만은 없으니. 뭐야 글자가 글씨가 완전 옆으로 세워버렸는데? 이래서 이런 얘는 데려가면 안 돼요. 이기주의 또 하잖아. 이기주의 혼자서. 나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이제. 아 쟤는 혼자서 저거 타고 가는데 또 몬스터 잡고 가야겠죠 딱 봐도. 뭐야 보스전이야? 와씨 쟤 올라가니까 보스전이야. 가르바로아. 오오 딱 봐도 정면 공격해야 되나 보네. 나 패턴을 몰라요 아직 뭔지. 뭐야 개쉬운데? 별거 아니구먼. 오오오. 또 있네? 어. 맞으면서 깨면 되지. 오케이. 네, 너무 쉽네요. 이스3에 비교하면은 자꾸 이스3랑 비교할 수밖에 없네 이게. 내가 해본게 이스3하고 이스오리진밖에 없어가지고. 노말에서 패턴이 단순해요? 하드보드부터 패턴이 이제 좀 더 맞나보네. 어 또 아이템인데? 딱 봐도 씨앗이죠? 아니네? 카프라의 빛나는 물? 아이템도 슬슬 바꿔야겠다 이걸로. 푸른 미약. 그 다음에 마지막 보스전에 저 이제 저거 쓰는거죠? 뭐야! 뭐하냐 너? 엿! 늦어버렸잖아. 뭘 꾸며대고 있는 거야. 아더는 아까 싸운 거대한 마블에 대해 얘기했다. 그 녀석은 노무란데 침몰시킨 용식면에 완전일 거야. 우리 조상이 유익인의 기술을 훔쳐서 만든 잿빛 에메랄스의 괴물. 역시 넌 굉장한 놈이었구나. 그에 비하면 난 너무 초라한걸? 손수 겨루도 없이 형의 검은 열쇠에 쓰러지고 말았어. 아마 지금의 형은 옛날의 아르마보다도 강할 거야. 부디 조심해라. 가스주는 기절하고 말았다. 쓸모가 없네.
어? 누워있구만. 에른스트님 괜찮아? 그 녀석 완전히 처리하지 않아도 아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방치해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말도 해도 저에게 맡겨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게다가 새로운 손님도 온 것 같으니. 어서오게 아돌 크리스틴.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해야하나. 미력한 동생이 꽤나 신세를 진 모양. 자네의 소문은 여러가지를 들었지. 에스테리아, 셀세타, 펠가나. 펠가나가 페르가나 말하는 건가 보네. 그리고 산드리아. 그런 땅에서 일어났던 일은 노물의 첩보막을 사용해 조사가 끝났다. 설마 엘딘의 수수께끼에 이렇게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을 줄은. 엘딘 환상이 아틀라스 대륙에서 번성해 이스 왕국과 셀세타 왕조의 원류가 된 위대한 고대 문명. 그 문명은 날개를 가진 신들과 에메라스 기술에 의해 변형을 계속했다. 에메라스, 오, 얼마나 기적적인 물건인가. 지금까지 자네가 봤던 신기의 대부분은 에딘 문명의 절정기에 만들어진 신들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들 자신에게도 들어맞는다. 아, 왜 이렇게 설명충이 진짜 이거 게임. 아, 생명과 결합하여 모든 형태로 변하는 힘을 가진 흰 에메라스. 그들은 그 소재를 사용하여 불로 불사라는 기적의 힘을 손에 넣었다. 현실로부터 떠날 때에는 그들의 날개 육체는 하얀 석상화되었다. 우리의 조상도 상자의 힘을 통해서 흰 에메라스를 정제하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조악하게 폭주한 잿빛 에메라스밖에 만들지 못했다. 검은색 거미네? 검은 열쇠 아르마디온. 나의 조상이 아르마에게서 훔친 상자를 제어하기 위한 마스터키. 무엇보다 신이 아닌 자는 완전히 사용한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마의 힘을 무녀의 혈족이 필요했던 거다. 아니? 영혼들이 빠져나가고 있구만? 갑자기 날개 생겼어. 드디어 손에 넣었다. 신들에게서 허락된 기적의 힘을. 뭐 힘이 생긴 게 뭐고 날개 말고 없는데? 자, 붉은 머리 아두려. 뭐야. 와, 얘네. 약간 색깔물로 때려야 되나 본데? 아닌가? 뭐야, 데미지가 안 바뀌는데? 오! 오, 뭐야, 뭐야. 야, 뭐야! 어! 오케이, 레벨업! 쟤 자꾸 레벨업했죠? 잊어. 얘는 안 죽네? 어. 아씨. 안 돼! 안 맞지, 이제. 한 번 맞지, 두 번 맞겠어? 안 돼! 괜찮았어, 안 돼! 아!
야 이번에 따라오는데? 아까 안 따라왔는데? 오케이 잘 가고 오케이 이제 그 다음이 마지막인가? 얘 다음이 마지막인가? 마에드한테 이 내가 이제 딱 봐도 이제 얘 이제 흑화 해가지고 이제 괴물로 변합니다. 검은색 이제 악의 기운을 해가지고 분명히 흑화에서 괴물로 변하죠? 100%입니다 이거. 뻔한 스토리. 아들 오빠 다행이야 역시 맞았어. 계속 나쁜 꿈을 꿔왔지만 난 전혀 무섭지 않았어. 왜냐면 알고 있었으니까. 오빠가 반드시 부활을 구하러 올 거란 걸. 아니?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곳에서 끝낼 순 없다. 형 잔념하는 게 어때? 야 개 털려놓고 지금 다시 와가지고 무슨 가슈. 형은 친구야 아르마의 대리인 저 남자에게. 그러니까 그만 끝내자. 이제 조상들의 아집단인 형이 연연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넌 빠가야로인거야. 일초의 수치같은 녀석. 니놈의 허언증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우리들의 조상은 이념의 힘을 추구하며 금단의 상자에 문을 열고 말았지. 그리고 천년의 시간에 흘러 신의 힘은 자손인 내 눈앞에 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단 하나! 내가 바로 괴물이 되는 거지. 검은 열쇠의 주인이 명한다. 상자여 거대한 나비시티니여 모든 힘을 나에게 바쳐라. 좋다 좋아. 이 얼마나 굉장한 힘인가. 이 충만감. 상자만 제어했었다면 나는 신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 뭐지? 이제 괴물 되겠죠 괴물? 아닌가? 뭐야? 마지막 도박에도 실패한 모양이군. 비트코인 하다가 이제 케첩 비트코인 하다가 케첩 풀린 거죠? 체역기 정지 확인. 이제부터 자동 제어 상태로 전환한다. 한강에. 뭐지? 최악의 상태가 일어난 건가? 이대로는 가난 제도뿐만 아니라 에리시아 대륙까지 붕괴되고 말아. 어떻게 된 거야? 상자는 나피스 팀은 에디 문명의 보호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상 제어 장치다. 그거 우리 조상이 마음대로 이용하다 폭주하고 말았지. 이스 세세타 에디의 계승자가 사라진 지금 상자가 하려내는 문명의 재흥. 아마도 그 힘은 헤일로 바꿔서 재흥의 장애가 되는 문명을 멸하러 하겠지. 다시 말해 에레시아에 기초한 지금의 문명은 이제 조상의 가오를 보상하기에 어떻게든 제어해보려겠지만. 아니 케첩 흘리면서 왜 이렇게 말을 열심히 하냐? 아무래도 내 글이 너무 작았던 모양이야. 장난이 아니군. 그렇다면 형의 목적이란 건 힘을 추구한 것 또한 사실. 내 혼은 그 하얀 나에게 인도되고 있었어. 그걸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세계가 멸망하는 것도 멸광하는 것도 내 뜻도 아니야. 뭐야 형 증발하는 거야? 아니네? 새로운 길이 열렸네. 상자의 중축 비적의 방에 길을 열었다. 아들 크리스틴 자네가 이제 세계 열쇠를 사용해라. 운이 좋으면 상자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콜록콜록 형! 에르스트니 위에 세라, 키사, 지금껏 잘 따라주었다. 자 마지막 운입니다. 가수와 함께 살아남아라. 어리석은 형 때 고생이 많았다. 이타치네 무슨 어? 이타치 잘 있어라. 맨날 형이 죽어. 맨날 스토리 보면은 형이 무조건 죽고 형이 무조건 착해 마지막에. 말도 안 돼. 빠가야로 자식 어? 아무래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 같다. 아들 크리스틴 불안하지만 상처를 멈출 수 있는 건 너뿐인 것 같다. 부탁한다. 형의 가옥에 종지부를 찍어줘. 아 안돼 가면 안돼.
정말 너무 불길한 예감이 들어. 가면 두 분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꼭 가겠다면 나도 오빠랑 같이 갈래. 쟤 싫어 나 좀. 아니 이 아이는 나한테 맡겨도 반드시 안전하고 데려다 주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이야. 이봐 뭐하고 있어. 여기 한 마리 잊었나. 농알 잊지 말고 따라와. 마지막 명령이나. 안돼. 결국 또 찐따가 돼버렸네 주인공. 일단 가기 전에 아이템 먹고 이걸 바꿔주고 이제 야 이거 게임 올라가면서 뭐 떨어지는 거 만들어 놓지 여기. 아 그런 매너가 센스가 없었네 게임 만들 때. 뭐 갑자기 무슨 여기 폭파해가지고 뭐 피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만들어놨어야지. 아이 그래야지 게임 더 재밌지. 비적의 방. 나는 아틀라스 대양 전역을 관리하는 기상제어기구 나피시틴. 아르마에게 봉인되며 나는 얕은 잠 속에서 꿈꾸고 있었다. 딱 봐도 삼속성을 어떻게 굴리라는 퍼즐 보스. 위대한 엘딘의 황혼 이후 그 씨앗이 에레시아. 아이고 빨리 넘어가버렸네. 허나 천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이제 에레시아의 땅에는 엘딘의 정성이 사라지고 있다. 아 사라지고 없다. 네 안녕하세요. 그릇된 문명은 소멸되어야 한다. 마지막이죠? 제가 보기에 저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오 뭐야 이거. 오우씨 어 별로 안 달았어. 와 너무 쉬운데? 마지막 부스가 이렇게 수준이 왜 이러지? 엣지 부스 첫 날았어. 미쳐버린 알파고. 아이고 아씨 맞췄어야 되는데. 야 이거 은근히 아니야 돌아가면 되잖아. 아 맞다 파란색으로 때려. 파란색 때리면 안 되는데. 줄넘기. 끝났죠? 아 끝났네요 여러분. 엔딩입니다. 12시간! 12시간 만에 엔딩! 아이템 먹어주고 끝났어. 뭐야 끝난 거 아니야? 뭐야 300 더 있네? 아씨 23 남네. 하나 더 먹어주고 끝났다. 엔딩! 소용들이 역장 전개 종료. 에레시아 대륙 서쪽 해안까지 소거 기능. 이제부터 최종 단계를 진행. 뭐야 이 페이지도 있어? 아니? 너 망했다 야. 망했어 이 페이지 있다고는 듣지도 못했네. 어허 딱 봐요. 저기 때리는 거구만. 저 눈 때리는 거죠 눈. 어허
아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아 뭐야 왜 안 맞지? 점프 공격 해야 되나? 어 와 뭐야 어우씨 이게 아닌가 본데? 이거 뭐 맞아도 별로 안 달아가지고 어어 야 망했다 이거 분량 다 써버렸고 제대로 맞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침 준 겁니다. 와, 여기서부터 해야 되네? 왠지 1페이지가 쉽더라. 아, 빗나갔네. 아. 아 이거 넘기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또 뒤지면 또 여기 깨야 된다는 거 아니야. 큰일 났고. 이거 쏠 때 끝난 다음에 지금이죠? 오케이 데미지 많이 줬고 지금 피하고 있단.